자, 7-1번 봅니다. 자, 여기서는 이런 거 봬요. 이거. I have done. 이게 무슨 말일까? I have done. 자, 모릅니다. 그죠? 그럼 이건 뭘까? Have you traveled? 이건 무슨 말일까요? 자, 모릅니다. Have you been to China? 이건 뭘까요? 자, 모릅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들은 다 공통점이 뭐지? 자, 뭐가 들어갔어? 어떻게 딱 형태를 어떻게 썼다? 뭘 썼고? Have를 썼어. 그 다음에는 뭘 썼게 여기에? 이거 뭐야? 이거 현재야, 과거야, 과거완료야? 과거완료네. 이거는? 과거, 과거완료 다 되는데 이것도 과거완료고 이것도 과거완료네. 아하, 그래서 have를 쓰고 과거완료를 쓰는 거예요. 여기에 과거완료. 이렇게 쓰면은 뜻이 뭐냐면은 이 과거완료의 개념으로 뭐뭐 했다. 자, 요런 뜻이 됩니다. 뭐뭐 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연습을 해봅시다. 자, 일단은 과거완료인지 뭔지 그것도 잘 모르니까 우리가 보면은 자, 이건 동사의 기본형이 work. 자, 그럼 과거는 어떻게 쓰지? 동사의 과거형은 끝에다 뭐 붙여? ed를 붙이죠. 그지? worked. 과거완료는 어떻게 쓰지? ed를 붙인다. 과거완료는 도대체 뭐예요? 그냥 일단은 몰라도 돼야지. 자, 이렇게 ed를 붙이면 이게 과거, 과거완료다. 동사에 뭐하다 라는 일반 동사에 과거와 과거완료는 이렇게 붙이면 된다. 그런데 뭐 study다, 공부하다 이러면은 이것도 ed 붙이면 돼. 이거는 뭐 y로 고치고 뭐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 study 이렇게 하면 된다. 자, 그럼 go는 어떻게 될까?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 과거가 완료야? go도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쓴다. 왜? 불규칙이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동사는 뭐다? 불규칙이다. 그래서 동사는 이게 불규칙 동사일까? 규칙 동사일까? 하는 부분은 그냥 그때그때마다 외워두면 돼. 자,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변한다? 아이고. go의 과거는 갔다 그러면 went고 과거 완료는 gone 이렇게 쓴다는 거. 그래서 과거 완료는 요거다 하는 거야. 이거를 어디다 쓴다? 여기다 쓴다 그런 거지. 자, 그럼 해볼게. 자, 그러면 have worked 하면 뭐다? 일했다. have studied 공부했다. 공부한다. 공부하고 있다가 아니고 공부했다. have gone 갔다. 가버렸다 이렇게. 그럼 도대체 이거는 현재 얘기야? 과거 얘기야? 과거 같지? 그렇지만 이거는 어떤 때 쓰냐면 이렇게 쓰는 현재 완료의 시제는 이런 거를 현재 완료 이렇게 얘기해. 자, 우리는 앞에 파트에서 뭘 배웠다? 단순 시제, 진행 시제 배웠지? 현재 진행, 과거 진행, 현재 단순, 과거 단순 이렇게 배웠는데 현재 완료라는 시제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뭔가 이렇게 과거부터 쭉 해가지고 언제까지? 현재까지 뭐뭐를 했다 이런 개념이지. 나 일어났다. 언제 일어난 거지? 방금 일어난 거야. 그것도 과거잖아, 방금도. 그럴 때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럼 뭐라고 해? 나 일어났다 하면 뭐라고 쓴다? I have waken 어떻게 되면? wake, woke, woken. 불규칙이야. 그래서 I have woken up. 아니면 get up을 쓰면 get은 불규칙이야. get, got, got이니까 I have got up 이렇게 쓰면 된다. 기차가 도착했다. 언제 도착한 거? 아까 도착해 있고 지금도 도착해 있는 상황이야. 그러면 어떻게 된다? 기차니까 the train. 저 3인칭 단순해. 그러면은 have가 아니라 뭘 쓰겠다? has를 쓰는 거지. the train has arrived는 규칙이니까 arrived를 쓰면 되네. the train has arrived. 이렇게. 자, 그래서 현재 완료 시제를 배우는데 이거는 뭐 했다 이런 뜻이다는 거지. 자, 그럼 일단은 그냥 뜻을 쫙 볼게. 자, 이건 의문문. have를 맨 앞으로 빼면 의문문인데. have you traveled? 여행 많이 했니? 언제 얘기?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 다음 이거. I have been to lots of places. have been을 줄여서 이렇게 써. 그러면 나는 많은, have been은 어디 갔다 왔다야. 나는 많은 장소들에 갔다 왔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Have you ever, 여태까지 이런 뜻이야. Ever는. ever been to China? 중국에 가본 적 있니? 언제 얘기? 과거부터 지금까지. I've been to China twice. 두 번 갔다 왔다. 언제? 지금까지.
I haven't been to India. 인디아에 가본 적이 없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자, 그렇게. 자, 여기다가 만약에 이렇게 써볼게. 자, 그러면 현재형으로 써볼게. 단순 현재. 그럼 이거 어떻게 쓸까? go를 한번 해볼게. 그러면 나는 I go to India. 이러면 어떤 뜻이 돼버려? 그럼 이건 나는 인도에 간다. 이런 뜻이야. 현재 가고 있으면. 현재 가고 있으면 비동사 써서 진행을 써야 되잖아. I am going to China. 이건 현재 가고 있다. 이건 현재 단순, 이건 현재 진행. 자, 이번엔 과거로 갑니다. 나는 인디아에 갔었다 해볼까? 그럼 어떻게 될까? 이거를. 갔었다. 과거. went. 과거를 써야지. 이걸 쓰는 게 아니라. 그래서 과거에 갔었다. 며칠 전에 갔었다. 작년에 갔었다 하면 I went to India. 이렇게. 가고 있었다 하면 진행형 쓰면. 과거니까 I was going to India. 이러면 가고 있었다. 이건 진행이야. 자, 다시 현재. 이거는 간다 이 말이야. 늘 그런 거, 항상 그런 거 이럴 때 나는 뭐 인도에 매년 간다, 뭐 자주 간다 이런 거 이럴 때는 단순 현재. 지금 가는 중이다 하면 이렇게 진행. 그 다음에 과거에 분명히 옛날 얘기야. 과거에 갔었다 그러면은 과거니까 과거. 근데 이거는 가고 있었다 해서 과거에 가고 있었다는 진행이면은 이렇게. 그런데 얘는 have PPP는 뭐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개념으로서 뭐 했다 이런 개념. 우리말로 먼저 보면은 나는 일어났다. 그럼 일어났다가 과거에 일어난 거야? 확실하게 과거에 일어난 거면 이걸 쓰는 거야. 그런데 일어났다 하면은 지금 바로 지금 현재 순간에 일어날 수도 있잖아. 그럴 때 현재 완료를 쓰는 거야. 기차가 도착했다는데 10분 전에 도착했다 하면 뭘 쓸까? 이걸 쓰는 거야. 그런데 기차가 막 도착했다, 금방 도착했다 하면 현재까지 영향이 되는 거니까 5초 전에 도착해서 지금 막 도착했다 이러면은 현재 완료 쓴다. 얼음이 깨졌다. 얼음이 깨졌어. 5초 전에, 5분 전에, 하루 전에. 그래서 아직도 깨진 채로 있어. 그래서 얼음이 깨졌다. 금방 깨졌다. 그래서 며칠 전에 깨졌다? 확실하게 과거에 깨졌으면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broke, the ice broke고 그게 아니라 얼음이 깨졌던데 지금까지도 깨져 있는 거야. 몇 분 전에 깨졌든 며칠 전에 깨졌든 그래서 얼음이 깨졌다. 깨져 있다. 깨졌다. 이러면은 현재 완료도 쓸 수 있다. 자, 현재 완료 어려워. 그러니까 잘 이해를 해야 돼. 자, 느낌을 좀 잡아봅시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지금처럼 주어가 만약에 이런 거면 자, 뭐 이렇게 해서 나는 여행했다. I have traveled. They have traveled, you have traveled 해서 다 have를 쓰고 과거분사를 쓰는데 주어가 이거 뭐지? 삼칭 단수지. 그렇죠? 그러면 삼칭 단수다 그럼 뭐다? has로 써야 돼. have에 원래 이제 삼칭 단수는 s를 붙여서 have지 이렇게 써야 되는데 얘는 have지 안 쓰고 has. 그래서 she has arrived, he has arrived 이렇게 has를 쓴다. 주어가 삼칭 단수 때. 자, 그래서 도착했다 이런 말. 자, 더 봅니다. 위에 거. 자, 좀 전에 참 지워졌는데 이번에 미션은 좀 전에처럼 현재형, 현재 진행형, 과거형, 과거 진행형을 만들어 보세요. 여기 있는 것들을 현재형, 과거형, 과거 진행형 뭐 하나 빠져 네 개 그리고 현재 완료형 이렇게 총 다섯 개의 이게 다 동사 시제인데 뜻이 조금씩 다르단 말이지. 예를 들면 먹다로 해볼게. 그럼 이거는 먹는다 현재. 이거는 현재 먹고 있다. 이거는 먹었다. 이거는 먹고 있었다. 이것도 먹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현재에 쓰는 거, 이건 과거에 쓰는 거, 이거는 현재 과거부터 현재까지 뭘 했다는 개념일 때 쓰는 거. 그래서 각각이 긍정문이고 부정문이고 하면은 한 문장이 있을 적에 총 몇 문장이 표현될 수 있지? 각각 하나에 대해서 한 문장이 있단 말이야. 자, 이걸 봅시다. 그러면은 have PP 현재 완료를 썼어. 내가 여태까지 보았던 이런 말이지. 내가 여태까지 보았던 가장 boring movie다. 재미없는 지루한 영화였다 해서 이렇게 썼다. 그러면 이걸 다 바꿔보자고. 그러면 I see a movie, I am seeing a movie, I saw a movie, I was seeing a movie, I have seen a movie. 총 다섯 개가 되네. 그럼 이걸 부정 의문까지 만들면은 한 문장이 총 몇 개가 된다. 물론 이건 진행이 안 쓰지만 된다 가정하고 그냥 해버려.
그래서 총 몇 개가 됩니까? 이거 하면 몇 개가 돼? 열 다섯 개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오늘은 미션은 열 개만 하세요. 그냥 여기서 열 개만 골라가지고 곱하기 열다섯 개 하니까 150개가 나와. 자, 그렇게 하면 됩니다. 해주는 것 중에.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의문문을 항상 have를 맨 앞으로 빼면 돼. 그래서 have you eaten? 먹어봤니?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러면. We have had니까 이거는 have의 과거분사야. have는 have, had, had. 자, 이 규칙동사는 이렇게 ed를 붙이고 오면 되는데 불규칙은 이렇게 뭘로 되는지를 알고 싶어. 예를 들면 have가 규칙인가 불규칙인가 이걸 몰라. 그럼 어떻게 알면 될까? 그 책을 찾아보면 돼. 사전도 찾아보면 돼. 그 책에 찾아보면은 몇 쪽에 있냐면은 이게 289쪽인가 나와. 찾아봐봐. 내가 페이지는 기억을 못하는데 대충 찍었어. 289쪽 한 펴봐. 혹시 맞나? 어, 가. 됐으면. 빨리 펴. 빨리 빨리. 맞아 안 맞아? 아니야? 287쪽. 아, 287쪽이야? 어, 안타깝다. 하여튼 거의 287쪽에 있어. 그럼 거기에는 나오는 거는 규칙 동사가 이렇게 나올까? 불규칙 동사가 나올까? 규칙이 나오겠어? 불규칙이 나오겠어? 불규칙이 나오겠지. 왜? 규칙은 나올 필요가 있나? 없잖아. 그래서 거기를 찾아보고 have가 있으면 뭐다? 불규칙이다. 그런데 거기 없으면 다 ed만 붙이면 돼. 어, 그렇게 돼. 자, 그래서 have는 had, had 이렇게 변해서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지금은 이제 우린 뭘 보냐면은 have pp라는 현재 완료가 어떤 때 쓰이는 동사인가 그거를 보는 거야. 자, 그래서 we have never had a car. 여태까지 과거부터 지금까지 차를 가진 적이 없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이거는 I haven't seen it은 난 그것을 본 적 없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거 또 she has를 줄이면 she's라고 써. 결국은 she is the she's고 she has the she's야. She's red라고 읽어야 돼. read는 red, red라고 스펠링은 불규칙이어서 스펠링은 똑같지만은 읽는 게 달라. 그래서 she read it three times. 세 번 읽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자, 그리고 여태까지 봤던 이렇게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C번 더 봅니다. 자, C번 더 보면은 Have you heard? 들어본 적 있니? 과거부터 지금까지. 뭐를? I have met이니까 만난 적 있다지. 과거부터 지금까지. A lot of people. 이렇게 어떤 이런 말들이 나와. 최근에 하면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얘기고 지난 며칠 동안 이것도 과거부터 지금까지 얘기지. 그 다음에 이것도 so far 지금까지니까 이것도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런 것들이 나올 적에 이렇게 have pp를 많이 써. since I arrived는 내가 도착했던 이후로 하니까 도착할 때부터 지금까지 얘기잖아. 그런 식으로 it has rained 비가 왔다 이렇게 되는 거야. it has도 it라고 줄일 수 있어. 그 다음에 there haven't been they there isn't 있다니까 there haven't been은 있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문제들이 어 근데 not any니까 전혀 없다네. 지금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오케이. 자, 그렇게 하고 긍부위 한 번만 더 도와줘 볼게. 자, 요거 봅시다. 요거를 긍부위 가봅니다. 그러면 I have met, have I met, I haven't met. 그 다음에 요거 가볼게. It has rained, it hasn't rained, has it rained? 요거 가볼게. You have heard, you haven't heard, have you heard?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10개를 해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문제들을 다 풀어보세요. 여기까지.